안녕하십니까. 안정찬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주택관리사 민법을 공부하게 되고요. 주택관리사 민법은 1차 과목이죠. 그래서 1차를 통과해야 2차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할수 있죠. 조금만 좀 과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제 이름은요. 안영찬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주택관리사 민법을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민법을 공부할 건데, 지금 이 과정은 입문 과정입니다. 입문 과정인데, 우리가 민법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세 부분이에요. 민법 총칙하고, 그 다음에 물권법하고, 그 다음에 채권법, 요세 가지를 공부해야 되고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요 민법 총칙에서 60%,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에서 40%가 출제가 되는데, 실제로는 물권법에서 20%, 채권법에서는 20%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실제로 공인중개사도 민법을 보잖아요. 공인중개사 민법과 그 시험 범위를 좀 비교해 보면, 공인중개사 민법보다 한 1.5배 정도, 좀, 그러니까 더 양이 많다. 정확히만 한 2배 정도,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민법 총칙이 60%가 출제가 되는데, 요 물권법과 채권법의 양이 요 민법 총칙의 양보다 한 실제로는 3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은 곳에서 40%밖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전략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요 민법 총칙은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열심히 하시고 자세하게. 민법 총칙은 양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가 60%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자세히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권법과 채권법은 기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물권법과 채권법은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가 20%씩만 출제되게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주 다양하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전 범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물권법과 채권법을 공부하실 때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어렵게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입문 과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서는 물권법과 채권법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으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골라가지고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공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론 항상 이런 게 있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실력이 향상되죠. 여러분 혹시 자제분들 중에 공부가 잘안 되시는 친구가 있으면 혹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나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가 부족해가지고 성적이 잘안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스스로가. 그죠? 다시 말하면 기초가 탄탄해야 공부 나중에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할때 공부하는 만큼 실력이 부쩍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요 기초 과정은, 입문 과정은 빠뜨리지 않고 꼭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시험을 좀 일찍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오히려 시험을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 뭐 3, 4개월 뭐이 정도 짧은 기간 내에 끝내시려는 분들도 요 입문 과정은 필수적으로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나중에 공부를 하시더라도 실력이 공부하는 대로 부쩍부쩍 는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입문 과정은 꼭 들으셔야 되는데, 조심할 것은
입문 과정은 기본 베이스를 깔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좀 될 수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아내가 새로운 것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라는 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깨알같이 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용어가 아, 이러한 의미구나. 민법이라는 것이 이런 공부를 하는 거구나 라는 기본 베이스를 까는 과정이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입문 과정은 반드시 보시되 반복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보시되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요. 노력하는 사람은 재밌어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재밌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을 공부함으로써 좀 어떨까요? 좀 기쁨이랄까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무래도 요 공부를 끝까지 완주하시고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좀 못생겼고 통통하고 그렇지만 저를 좀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안영찬 이쁜데 강의 잘하는데 이렇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입문 과정을 시작할 거고요. 자, 교재 맨 앞이죠. 통칙해서 민법의 의입니다. 자, 민법의 의라는 것에서 물론 시험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민법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 법을 이제 분류를 해보자는 말이죠. 자,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이에 반해서 국가와 국가 내지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자, 이것도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학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설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오거든요. 만약에 제가 중간에 학설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 그 학설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학설은 어떤 학설을 선택할 것인가? 그냥 이해되는 거, 제일 편한 거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학설은 다 뭐예요? 맞는 얘기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학설은 그냥 내가 이해하기 편한 거, 교재에 뭐 이익설, 성질설 주제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이익설을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 의미 없다. 그냥 기본 개념만 잡는 것이고 학설은 어느 것이든 나한테 이해가 되고 내가 접근하기 편한 학설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학설은 다 맞는 겁니다. 따라서 학설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학설이 대립이 있더라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하고 국가와 개인, 국가와 국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한다. 자, 민법은 대표적인 뭐죠? 사법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해요. 건물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잖아요. 물론 임대차는 민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뭐죠? 사법적 관계이고 그것을 규율하는 법이 결국은 사법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형법은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여러분? 형법은 공법이겠죠. 왜냐하면 형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죠.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가요? 국가가 처벌하고 국가가 잡아다가 처벌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니까 공법이에요. 자, 부동산 등기법은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법도 공법이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 아파트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뭐죠? 개인이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하겠죠. 물론 등기관, 등기소는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죠.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부동산 등기법 뭐죠? 공법인 거죠. 이에 반해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사법인 거예요.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된다. 일반법이라고 하고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서민이든 무조건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은 뭐죠? 일반법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상법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에요. 왜냐하면 상법이라는 법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특별히 상인이라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니까 뭐죠? 특별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두 번째 개념이 나왔어요.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한다. 일반법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법을 나눌 때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뉩니다. 자, 실체법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그 권리나 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을 우리가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대표적인 실체법인 거죠. 왜냐하면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민법과 대비되는 부동산 등기법은 대표적인 절차법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소유권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민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제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뭘 해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에 의해서 규율하고 있냐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이고, 민법은 누가 권리자인지, 누가 의무자인지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실체법이 되는 거죠. 까지 왔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합치게 되면 이제 민법의 의의가 나옵니다. 민법이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요게 민법의 의의예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법이죠. 그래서 일반 사법이고, 그 내용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가 돼요? 실체법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 하면 이렇게 된 거죠.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고, 그 내용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이다. 따라서 민법이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 되는 거죠. 그래도 잘 머리 안 들어오시죠? 자, 이게 법 개념이 좀 특색인 것 같아요. 머리 잘안 들어와. 그럼 좀 보자고요. 자, 교재 15페이지 오시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나와요. 지금 제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이게 민법의 개념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해요. 자, 이에 반해서 민법 전,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민법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법 제목이 법이 달고 있는 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든지 따지지 않고 그것이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다 민법인데 이거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민법이라는 제목,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민법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일까요, 여러분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은 개인과 개인, 임대인과 임차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니까 사법이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그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적용되는 거니까 일반법이죠. 일반사법이고 또 그 내용은 누가 임차권자인지 누가 임대인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실체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뭐의 일종입니까? 민법의 일종이에요. 다만 그 법 제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되어 있지 민법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원래는 같아야 합니다. 다만 꼭 같지는 않다. 이것이 완벽하게 일치되지는 않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긴 하지만 뭐는 아니에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거고 또 우리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전에도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처벌 규정은 국가가 개인에게 처벌하는 것이니까 그 처벌 규정은 대표적인 뭐예요? 공법적 영역인 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처벌 규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긴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니까 이것이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다시 말하면 법 타이틀이 민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민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민법전의 내용 중에 처벌 규정처럼 공법적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민법에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나올 거라는 거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관계를 물어보는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조금은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민법의 개념인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민법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일반 사법이고요. 그 내용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이다. 자, 이런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을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 민법이라는 타이틀, 민법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민법전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같아야 하지만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불일치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민법의 법원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또 경험을 하게 돼요. 야, 진짜 그지같이 어렵다. 그죠?
뭐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워? 이거 외국말도 아닌데 이거 한국말 맞아?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무슨 말이죠? 용어가 말이 어렵다는 거죠. 자, 법률 용어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첫 번째는 이 태생적인 한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줄임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쓰는 말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법원 그러면 고등법원, 지방법원 하는 판사가 있는 법정을 생각하기 쉬운데, 민법에 법원 할때이 법원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법의 연원이라는 말입니다. 줄임말이에요. 법의 연원 해가지고 법자고 원자고 따서 법원 이런 얘기인데, 이 법의 연원이라는 말도 어렵죠. 좀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할수 있냐면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면서 상법의 법원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러지 마시고, 상법의 존재 형식, 민법의 법원 그러면 뭐죠? 민법의 존재 형식,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러면 민법의 법원이라는 말은 결국은 민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볼게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일까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일까요? 예.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 거죠. 그래서 민법의 법원이라는 말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존재 형식 이렇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별말 없이 민법이란 말을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법 제목이 뭐라 붙어 있든 간에 일반 사법으로서의 실체법인 민법의 존재 형식을 우리가 민법의 법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민법 1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맨 밑에 1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사에 관하여, 다른 말로 하면 사법적 영역에 대하여, 다른 말로 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법원, 민법의 존재 형식은 세 가지인 거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민법은 결국은 법률, 관습법, 조리 요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재에 넘겨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1번 법원의 의미에서 2번 제1조 법률의 의미가 나와요. 자, 법은 민법은 법률의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전만 민법의 존재 형식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니까 민사특별법,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니 호적법이니 이런 것들도 싹 뭐로 들어가는 거죠? 민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대표적인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법률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령, 장관령도 법률입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잖아요. 그죠? 국회가 제정한. 근데 국회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있어요. 그건 뭐죠? 대통령령인 거죠.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게 뭐죠? 장관령인 거죠.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이나
규칙도 포함하게 되고요. 또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도 그것이 만약에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으로 평가된다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 1조의 법률의 의미에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좀 보시면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서 성문법을 의미하는데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이게 뭐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도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조례도 뭐하게 되는 거죠?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비준 공포된 조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죠. 그래서 국제법이나 국제조약도 또는 국제관습법도 포함됩니다. 관습까지는 않겠습니다. 국제조약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거는 헌법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헌법에.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제법과 국제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그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그런 걸 좀 느끼셨나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면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따라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는 위헌이다, 간통죄는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행정기관인 검사는 간통죄를 기소하면 안 되고요. 사법부인 법원은 그 간통죄를 뭐 하면 안 돼요? 처벌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마치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처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뭐죠? 기속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것이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의 내용이라면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험범에 나오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민법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 최장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라는 민법 규정은 위헌이다, 헌법에 반한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요 규정이 뭐가 되냐면 법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우리는 20년 넘게 임대차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죠? 또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준수해야 되니까 결국 이것도 결국 뭐예요? 국민에게 기속력이 있는 거죠. 민법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존재 형식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법이 뭐가 되는 거죠? 존재 형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이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호적법이다 그러면 호적법은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입니다. 근데 이 호적법에 관한 시행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은 누가 만든 거냐면 대법원에서 만들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뭐예요? 민법의 법원이겠죠. 따라서 대법원 규칙도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에 관한 내용이라면 민법의 법원으로서 우리에게 기속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상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대법원의 판결은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판례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데 판례는 공부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 판례가 민법의 법원은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 이것이 대법원 판례가 대법원의 판결이 민법의 법원이라면 하급 법원을 뭐 하게 돼요? 기속하게 되고 하급 법원도 그에 따라야 되겠죠? 근데 현재 우리 법체계상 하급 법원은 고등법원, 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따르지 않아도 돼요. 왜? 이거는 민법의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만든 법인 규칙은 민법의 법원으로서 기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법원에서 법정에서 한 그 판결, 대법원 판례는 민법에 뭐가 될 수 없어요? 법원이 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의 입법 활동인 대법원이 법을 만드는 활동인 대법원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 때 민법 법원 해가지고 관습법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